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이 있음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두 쌍이나 혹은 어린 지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눈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지혜와 키가 키가 자라가며 자라가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에게 더욱 더욱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가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직접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고증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열방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평화, 예수로 인한 이 땅의 질서의 회복을
선언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엔 영과 땅에는 평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팡파레가 울리며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행적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이 되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그런 행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이 예수님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그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핵심이 오늘 읽었던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선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가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그분의 행적을 직접 인터뷰하고 고증하는 과정 속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누군가 제일 먼저 찾아간다면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마리아가 여전히 이제 살아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도 요한의 돌봄을 받으며 지내던 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신기한 게 요셉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행적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때 이제 다 마리아 관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는데 아버지도 분명히 같이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아버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갔는데 아버지 얘기는 없고 엄마와 이야기하는 장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누가에게 얘기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예, 뭐 맞든 틀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이제 천국 가서 누가 형님에게 가서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우리 김차의 목사님의 말이 맞았구나. 저는 그런데 뭔가 이게 확신이 듭니다. 이 누가가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세의 정결 예식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40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딸의 경우는 80일이 지나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왜 딸은 80일이고 아들은 40일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죄가 더 많아서 8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되고 남자는 죄가 덜해서 40일 동안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이걸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몸에 데미지가 더 많고 아들을 낳으면 데미지가 좀 덜하고 그래서 회복하는 기간이 딸이 80일이 필요하고 남자는 40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딸의 경우는 80일 동안 정결케 하였는지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예전에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40일 혹은 80일 동안은 정결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물건을 맞으면 이 물건도 부정해져요. 이제 하체에서 피가 나왔기 때문에 정결하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아무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아우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냐? 왜 사람도 못 만나고 물건도 못 만지고 이렇게 부정하게 하느냐 하는데요. 구약은 언어를 사용할 때 부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긍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는 너 이거 하면 매 맞아? 너 이거 하면 혼나? 막 이렇게 부정적 언어로 아이들을 양육하죠. 하지만 뭐 중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그런 부정적 언어는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긍정적 언어를 쓰죠. 너 이거 하면 아빠가 뭐 사줄 거야. 너 이거 하면 아빠랑 같이 어디 갈 거야. 이렇게 긍정적 언어를 쓰죠. 그래서 구약은 마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다루듯이 그런 부정적 언어를 많이 쓰면서 부정함 혹은 죄, 저주, 심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 열매, 은혜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정결례는요, 인간이 정말 더러워지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몸이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사회 같으면 며느리나 아내나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막 시키죠. 하나님이 이 산모를 보호해주는 너무 좋은 제도가 이 정결 기간입니다. 저는 제 남동생이 태어나는 걸 옆에서 이제 그 봤거든요. 봤다기보다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잠을 자고 있었죠. 옆방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옆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없었어요. 엄마는 뭐 하고 있었냐면 군불 떼면서 미역국 끓이고 계셨어요. 혼자. 예. 어머니가 아기 낳고 바로 자기가 이제 밥하고 막 그러셨습니다. 예, 아유 갑자기 어머니가 안쓰러워지네요. 우리 어머니가 이 정결례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손발이 다 저리고 관절이 나가고 막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저희 어머니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어야겠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하나님이 만지지도 못하게 아무도 일도 못 시키게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못 건드리게 만약에 요즘 같으면 얘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왜 누워 있냐고 아기 낳은 게 무슨 이 자랑이냐고 나도 다 아기 낳았다고 빨리 가서 군불 떼고 밥하고 사료 먹이고 하라고 뭐 이러겠죠. 예. 우리 엄마 얘기예요. 우리 할머니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본문은 안 하고 계시 레위기 얘기만 계속했네요. 예. 이렇게 이제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23절 말씀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겐 첫 아이였습니다.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첫 아이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마리아에게 첫 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첫 아이입니다. 이첫 아이를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로 드려버리는 이 일을 이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올라가신 때는 정결례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인류의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기 위하여 첫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제일 첫 번째가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올라갔고 마지막이 하나님이 자기 첫 아들을 인류의 백성들을 자녀 삼기 위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똑같은 사역으로 대칭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마침 정결례를 하러 올라오는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만나게 되어졌죠. 이 시몬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던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자였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안고 29절부터 32절 제가 읽으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정결례로 첫 태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던 시몬이 이 아이를 안고 선언합니다. 이 아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은 주의 구원을 이루고 만민을 위해 예비되어졌고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시는 분,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방인에게는 빛이 비치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찬송하고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34절 35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되어지고 이 아이로 인해서 마리아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마리아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었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면서 마리아는 칼로 마음을 찌르듯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첫 태생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겨져 이 비둘기나 다른 짐승이 찢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찢겨져 첫 열매의 제물로 드려진다고 예언하게 된 것이죠. 이 시몬의 예언을 확증해 주듯이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안나 선지자가 84세에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속량이라 이야기하며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하였던 이야기가 단지 미친놈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서 법정에서 누군가 증언을 하려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듯이 시므온의 고백이 그냥 미친 사람의 선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언임을 이 안나 선지자와 시므온이 두 사람이 나타나면서 확증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여기 그 나와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애가 첫 사역이 성전에서 마지막 사역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릴 때에 성전에 올라갔던 한 번의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어린아이 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람들 많은 사이 속에서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3일 동안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있는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라고 질책을 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태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빛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영광이 되어짐을 선언합니다. 이 성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성전에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 첫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창세기 22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첫 아들인 이삭을 주님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게 이삭이었습니다. 그 모습과 똑같이 내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침으로 모든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첫 예물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은 똑같은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첫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장면,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보았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루살렘의 정결 예식하기 위해 올라갔던 이 모습이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냐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런 계획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복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직접 바치기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인간 예수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자기 아들을 드리게 하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가슴에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 품 안에 머무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